7월부터 보험료가 변한다. 4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실손 개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실손이 계속 개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편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건지 설명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작년 10일에 보도한 자료를 발췌해왔는데요. 빨간 줄로 표시했는데 제목을 보시면 실손 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 할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말 그대로 4세대 실손인 7월에 개편되는 실손은 처음 들어보는 할증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00% 실비에서 과다 의료 서비스 청구로 인해서 2세대, 3세대 개편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막심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4세대로 개편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4월에 또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할증이 되고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할인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바뀌는 내용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표준화전 실손은 36,000원대에서 지금 4세대 실손은 10,000원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험료가 인하될까요? 보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인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두 번째 보도자료의 제목처럼 보험금 청구가 많다면 할증이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제로 나뉘고요. 1년에 비급여 지급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5등급에 해당해서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되는데요. 1등급으로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5% 정도 할인이 되십니다. 할증은 100%, 200%, 300% 되는 데 비하면 할인은 사실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이고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할증 금액을 할인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암 환자와 같은 산정특례 대상자거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 차등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세 번째, 보장 변경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됩니다. 금감원에서는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궁금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변화 내용을 한번 확인,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실손 의료보험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첫 구실손이 출범했을 때에는 질병 1억 한도, 상해 1천만 원 한도로 100% 보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 10월 표준화시켜서 전보험사 실손이 동일해지면서 자기부담금 10%가 생겼고요. 2013년 4월 재가입 갱신주기를 15년으로 지정을 하고 15년 9월부터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지금 실손이 17년 4월에 개정된 실손인데요. 비급여 특약이 3개가 분리가 되면서 자기부담금이 30%로 인상이 됐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바뀌고 있는 4세대 실손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자료 같이 보실게요. 현행 실손은 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통합이 되고 3개의 비급여 내용만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개편되는 실손에서는 급여 항목을
주된 내용으로 보고 비급여 항목은 따로 특약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보험료는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을 하고 청구가 없는 고객은 할인, 청구가 많은 고객은 할증 방식으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항목에서 10%인 항목이 20%로 인상이 될 거고요. 비급여 항목은 20%에서 30%로 인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또한 현행 실손은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상관없이 일반 병원은 만 원, 상급 병원은 2만 원, 약제비는 8천 원 이렇게 공제를 되었는데요. 개편되는 실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급여는 병원별로 만 원에서 2만 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뭐든지 3만 원으로 공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장 한도는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그 질병당 또는 상해당 5천만 원 한도로 통원 시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였으나 개편되는 실손에서는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따로 분리해서 합산 1억 한도로 한도는 상향되었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5년 뒤 새로운 실손이 개편이 되면 개편되는 실손으로 가입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기 때문에 15년 동안은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요. 4세대 실손은 5년 뒤 또 개편이 된다면 개편이 되는 보험으로 변경이 되겠지요. 물론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실손 보장 내용이 추가되는 점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부담금이 더 커지는 보험으로 개편이 된다면 그 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자기 부담금이 좀 커지게 되고요. 재가입 주기가 짧아지니 보험료가 좀 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4세대 또 실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세 남성 고객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처음 나온 실손인 1세대 실손, 표준화되기 이전 실손으로 100% 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입니다. 그러니 비싸죠. 3만 6천 원입니다. 두 번째, 표준화된 2세대 실손은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쌉니다. 2만 원대입니다. 세 가지는 도수치료, MRI,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를 포함을 하고요. 착한 실손이 지금 나오는 현 실손입니다.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이 따로 빠져나오면서 급행이 저렴한데요. 12,000원대. 그리고 다음 달 바뀌는 4세대 실손은 11,000원대. 사실 1세대 실손과 3세대 현재 실손은 300% 차이가 나고요. 2세대 실손과 3세대 실손은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세대와 4세대 실손은 10% 차이라서 사실 별반 차이는 없고요. 4세대 실손이 조금 더 저렴하고 차등제로 인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기부담금은 20%에서 30%로 인상이 되었고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4세대보다는 3세대 착한 실손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사려가 되는데요. 아직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4세대를 가입을 할지 지금 3세대를 가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3세대를 가입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보다는 지금 3세대 실손보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뭐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앞서 2세대, 1세대 보험이 더 좋은 보험이었나라는 생각 당연히 듭니다. 선생님, 1세대, 2세대가 더 좋았던 보험인가요? 네, 자기 부담금을 보면 1세대는 0원, 2세대는 10%, 3세대는 20%. 4세대가 30%이기 때문에 1세대에서 보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보장을 받아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에 다섯 가지로 착한 실손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세대 착한 실손은 1세대와 2세대보다 입원 의료비 보장 기간이 더 깁니다.
통원 시 보장이 확대가 되었고요. 할인 제도로 인해서 무사고로 인하면 10% 할인이 적용이 되십니다. 80세 만기 실손은 100세 만기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보장 범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세대 착한 실손 보험의 장점 5가지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입원 의료비 보장 확대입니다. 크게 표 하나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상해로 인해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철심을 받고 철심을 빼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먼저 표준화 전, 표준화 후를 보실게요. 보통 철심을 빼는 수술은 철심을 박은 후 1년 후에 시행을 하죠. 표준화 전 1세대 실비 같은 경우 골절 후 철심 박는 것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철심 뺄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100% 실비지만 180일인 즉 6개월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가 1년이라면 100% 실비가 아니라 50% 실비가 되는 거죠. 치료 기간에 따라서 70%가 될 수가 있고 50% 실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화 이후는 그보다는 좋아졌습니다. 180일 기준이 365일로 늘어났고요. 대신에 철심 빼는 수술을 1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졸라서라도 1년 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5년 9월 이후 실비는 사고일이 아니라 최초 입원일부터 계산을 하고요. 그때부터 365일 보장하고 그 후 지나면 90일이 면책이 됩니다. 철심을 빼려면 1년 안에 하거나 1년 3개월 이후에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1년 2개월째 하면 낭패인 거죠. 다음 장을 보시면 16년 1월 이후 3세대 실비는 상해당 보장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철심을 빼든 상관없이 다 보장이고 이 비용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다 쓰게 되면 면책기간 90일 이후에 재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의료비를 보시겠습니다. 표준화 전후 둘 다 질병 입원 의료비는 365일간 보장이 됩니다. 예로서 암 치료를 할 경우 1년간 보장이 되고요. 퇴원하면 180일 동안은 사실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보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5년 9월 이후 면책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들었어요. 90일 이후에는 재보장이 되고요. 다음 16년 1월 이후 3세대에서 발병일로부터 365일이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상관없이 계속 5천만 원 한도 다 쓰실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다 쓰면 면책기간 90일이 생기고 그 이후에 재보장이 되는 거죠. 이번 의료비의 보장 확대, 첫 번째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장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두 번째, 과거 실손은 통원 시 25만 원 한도기 때문에 MRI 같은 고비용의 검사를 할 때 입원이 필수였습니다. 입원을 하면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 과잉 진료, 치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암 치료 환자도 지금 입원 3일 하면 퇴원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비 청구를 위해서 입원시켜줄까요? 하지만 지금 착한 실비의 경우 통원이든 입원이든 상관없이 MRI 검사 시 300만 원 한도로 70%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70만 원의 MRI를 촬영했을 때 70%인 49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고 내가 낸 비용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만 원의 비용일 때 과거 실손 같은 경우에는 한도까지만인 25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고요. 내 돈은 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 실손이더라도 착한 실손이 더 보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세 번째, 착한 실손에서는 무사고 할인 10%가 있습니다. 4세대 실손에는 할인뿐만 아니라 할증 제도가 추가로 도입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원시에도 확대 보장을 해주고 무사하고 여기에 할인 제도까지 있는 3세대 착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점도 알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네 번째, 80세 만기 종합보험에 같이 속한 실손보험이 다수 있는데요. 연령대별 평균 진료비를 보면 80대 이상에서 높은 진료비가 지출이 됩니다. 실손이 80세에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요. 80세 만기 실손을 가지고 있더라도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100세 만기로 전환 가능하십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다섯 번째, 보장 범위의 확대입니다. 16년도 1월 이후의 실비에서는 자동차 산재 사고 시에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를 90% 또는 80%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을 했다면 자기 부상 등급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치료를 더 했다고 하면 한도까지는 보장받고 그 밖에는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을 실손으로 청구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또한 16년 1월 이후 정신질환의 보장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에게 흔히 있는 우울증,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이런 질병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실손으로 보장이 됩니다. 다음 퇴원 후 처방 약제비, 입원 의료비로 포함,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1세대 표준화전 실손은 암 환자가 암 수술을 하고 퇴원 후에 항암제 약을 처방받으러 갔을 때 통원 의료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도인 3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세대,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로 보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1세대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 다음 해외 장기 체류 시에 환급 요청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이건 몰라서 많이들 못하시는데 얼마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갔다 온 이후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착한 3세대 실손보험으로 좀 전환하시는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실손의료보험 하면 몇 가지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선생님,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요, 이 보험료에 차등제가 좀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가입한 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보험을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즉, 7월 이후 가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기존 계약자분들은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실손이 15년마다 재갱신되는데 이 재갱신이 될 때 바뀌는 실손으로 전환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 차등제 개편되는 보험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좀 운영되고 있는 2년 연속 무사고자 10% 보험료 할인제도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료 차등제는 위험료를 기반으로 할인 또는 할증되는 반면에 2년 연속 무사고자 10% 할인제도는 부가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따라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과 더불어서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보험료 추가 할인까지 받게 됩니다. 각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서도 보험료 차등제가 좀 도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단체 실손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 실손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가 회사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뭐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과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되는가? 여기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나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및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일반 실손 의료보험과 상품 구조가 상이하고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병력자나 고령자분들이 가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계속 변경이 되는데 회사가 좀 손해를 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실손을 보면 무사고자가 전체 65.7% 정도거든요. 무사고자 포함해서 전체 가입자가 93.2% 평균 보험금인 62만 원 미만을 지급을 받는데 일부 가입자의 6.8% 가입자로 인해서 다수의 고객님들이 보험료 부담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개편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보험이 국가가 보기에도 건강의료보험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손해율로 인해서 판매를 중지를 하는 상태고요. 가입 심사를 강화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적, 사회, 안정망으로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건데 국가도 지금 실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 실손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